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입니다. 이제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서 보내주신 오래된 기계예요. 야마타 재봉틀에 FI900이라는 이제 뒷면 가방을 모델 보드를 보자면은 가정용 미싱 FI900 중산 물산에서 이제 수입해서 판매되었던 이런 기계입니다. 한동안 이제 저가의 재봉틀이지만 많이 팔렸던 기계였습니다. 지금도 이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제 수리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저한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모두 보내시는데요. 이 기계는 지금 이제 문제되는 이런 부분이 이쪽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컨트롤 메커니즘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블록처럼 생긴 거 있죠. 예, 이 부분 이제 장시간 사용하지 않거나 기계가 탁 튀거나 했을 때 요 크랭크 부분하고 함께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계는 그리고 또 요 저 위실 장력 조절기죠. 노르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 부분 모두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기계였습니다. 이제 기계 전체 수리를 마치고 이제 조립을 해서 박음질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기계죠. 빼고 요즘은 이런 다이얼 부분을 이제 수리점에서 깎으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수리하다가 이쪽으로 오는 기계들이 요새 이제 많아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미싱 수리점에서 수리하다가 도저히 이제 수리가 안 되면 이제 오는데 제대로 된 사진 촬영을 해놓고 수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저 기계를 뜯어놓고 수리를 못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 다이얼까지도 제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수리하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쪽에는 아주 작은 나사를 이용해서 보시면 자 이쪽에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뒷면 민변 이런 거는 조립할 수가 없는 지금 시간 타임이 맞질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홈이 파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기둥 네 발을 고정시켜 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우측에는 땀수 다이얼 자리고요. 오늘도 이게 여러 대를 이제 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깎으로 끼워 놓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그런 기계들이 몇 대 오네요. 네, 모두 조립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맞춰 놓고 방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2-3분만 지나면 잘 보시지를 않나 봐요.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술이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실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밀어주죠. 램프에 불도 넣고 모든 부분들이 다 터졌던 기계죠. 자, 이거 했어요. 그러면 자, 실이 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폴리를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폴리를 빼면
기계만 작동을 해도 예상외로 야마타 FI 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도 이제 수리할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FI 기계를 여러 대 보내주셨어요. 대째인데, 자, 이렇게 이제 북실을 감았습니다. 예, 북실을 감았으면 요 실 감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북토리라 그러잖아요. 예, 북집이라 그랬대. 요건 이제 요건 북알맹이, 요거는 북집이. 예, 버빈 케이스인데, 예, 버빈 케이스 세로로 된 요 홈 속에 빼고 요 기둥 잘 보세요. 요 기둥이 요 홈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요걸 이제 실을 감았으니까 1번 실을 끼워서 박음질을 해봐야 되겠죠. 2번, 3번 실책이, 여기 실책이 걸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걸면 안 돼요. 어허, 왜 이래. 뭐가 문제가 있나. 1번 내려와서 감아주고 실치기 걸어주고 네 괜찮습니다. 1번 2번 일단 이렇게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립하고 왜 하부 조립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급하게 건너뛰어 버린다 그러면 이제 박음질까지 가는 거를 보지 못하실 수밖에 없어요. 넣습니다. 내리고 쇠다를 맞췄습니다. 박음질을 해봐야 되죠. 이거 뽑았습니다. 이거 후진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고 쇠다를 후진되는 겁니다. 네, 엉망진창으로 박음질이 전혀 되지 않던 기계가 네, 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박음질이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지구제 되겠죠. 6번에 누비는 바느질이고 네, 7번은 쇠발지구 바느질, 8번, 9번, 10번 옷감과 옷감을 연결시켜주는 바느질. 여기 이제 바느질 땅수라고 해요.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4번은 넘었으면 이때부터는 여기서 밑에 부분 이 부분 박음질이 나오는 거죠. 10번이 났으니까 이 박음질, 9번은 오버로크 티치, 6번에 났으니까 장 주름 잡는 바느질.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뒷편이죠. 뒤편에 이제 엉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만 더 그 정밀도를 맞춰서 예, 조립을 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박음질을 안 해줬어요. 이렇게 기어박스 모두 고장난 거 예, 수리를 마치고 예, 박음질하는 예, 영상이었습니다. 경북 상주시 공성면으로 내일 발송되는 FI900 야마타 제품들 수리를 마치고 대충 조립해서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요 벨트부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벨트도 요 타이트해야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회 가지고 계신 분들 실 끼우는 순서라든가 이런 거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내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